은행 폐지를 앞두고 전라북도가 대책을 내놨는데 혁신도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들이 또다시 수거 차량을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현금 지원이 중단됐기 때문인데 쓰레기 대란마저 우려됩니다. 방치된 김제의 산업 폐기물 처리에 5억 원이 넘게 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리 비용은 시민 세금 사용이 불가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읍발 공항버스가 다음 달 폐지되자 전라북도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제 경유로 노선을 유지한다는 계획인데 문제의 핵심인 혁신도시 경유 대책이 빠져 미봉책에 불과해 보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공항버스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2일 정읍에서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노선이 폐지되면 혁신도시 대신 김제터미널을 경유하는 식으로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정읍 김제 인천국제공항 간 대체 노선을 신규로 개설해서 추진하는 걸로. 김제 우회 노선이 개설되면 일단 정읍 지역 승객의 불편은 해소되겠지만 정작 논란의 핵심인 혁신도시 경유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정읍발 공항버스는 전라북도와 시외버스 사업자가 대법원에서 패소하면서 노선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대한관광의 사업 권역인 완주군에 시외버스 사업자가 경유 정류소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임실발 전주 경유 노선도 언제 중단될지 몰라 대책이 시급하지만 전라북도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쟁송 결과를 저희들이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필요하다면 뭐 특단의 대책도 강구할 수가 있겠죠. 공항버스 문제는 대한관광이 김포공항을 경유하면서 직통 노선보다 1시간이나 시간이 더 걸리고 요금도 더 받는 것이 불편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대한관광의 개선은 이끌어내지 못하고 중복 노선을 인가하면서 소송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매번 반복돼온 쓰레기 처리장 갈등이 또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주민들이 어제부터 수거 차량을 가로막기 시작했는데 전주시가 현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주말과 휴일을 거치며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다음 주 월요일이 걱정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시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타운입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하는 작업이 한창인데 쓰레기 양이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량들도 한 110대가량 들어야 되는데 현재 한 45대 정도. 주민협의체가 현금 지원을 중단한 전주시에 반발해 이틀째 내용물 검사를 강화하며 청소 차량의 출입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리사이클링타운이 문을 연 지난 2016년 이후 전주시는 주변 주민들에게 보상금 명목으로 매년 반입 수수료 6억 원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수료 지급을 멈췄습니다. 수수료 배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있었고 조례대로라면 공동사업이 아닌 경우 현금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또 기금 배분의 어떤 적정성을 가지고 저기 주민 간에 소송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그냥 돈이 나갔다가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전주시의 태도 변화에 주민들이 맞대응에 나섰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루 처리돼야 할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총 42톤이었는데 정상 처리된 건 23톤에 불과했습니다. 폐촉법 시행령 32조에 의거 폐기물의 반입 및 처리 과정을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지켜질 때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와 주민 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수천 톤의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해 경찰에 적발된 폐기물 업자 이야기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쌓인 폐기물을 다 처리하자면 당장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데 구상권을 청구하기도 힘들어 결국 시민 세금이 쓰일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57살 강모 씨가 땅 주인의 동의조차 받지 않고 방치해둔 산업 폐기물입니다. 강 씨가 김제 일대 5곳에 버려놓은 폐기물은 무려 1,800톤에 이릅니다.
이제 뭐 경기도 그 남양주에 있는 재활용 업체, 근데 재활용 업체에서도 무슨 책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강 씨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됐지만 걱정은 남겨진 폐기물들입니다. 김재 씨는 수집과 운반, 소각 처리에만 최소 5억 원 가량이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폐기물을 먼저 처리하고 투기 당사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김재 씨가 파악한 강 씨의 자산은 차량 석대가 전부, 구상권을 행사하기도 곤란한 상황입니다. 결국 시민 세금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고 행위자인 강모 씨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 대가로 톤당 15만 원을 받아 실제 벌어들인 수익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빼돌린 돈을 추적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 여기에 김재 씨가 지난 2년간 강 씨에게 부과한 과태료는 500만 원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낸 적이 없습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불법 처리에 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교수 두 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핵심 대상에 대한 휴대전화 확보도 안 되는 등 부실 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교수와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된 건 지난해 10월. 검찰은 전북대 전현직 교수 두 명을 기소하며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전북대 현직 교수 63살 정모 씨와 전 교수 73살 김모 씨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이남호 전 총장의 비리를 경찰에 허위 제보하고 탐문 수사 사실을 알린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하지만 현 총장의 내사 사실을 문자로 보내 사건을 일으킨 핵심 인물, 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은 사법 처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유는 선거 기간인 줄 몰랐다는 김 경감의 진술을 받아들였고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 검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10명 가운데 6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김 경감을 포함해 4명은 운동기구에서 거꾸로 매달려 분실했다거나 공중화장실에서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기 역시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11월부터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2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자기장으로 데이터를 삭제해 증거를 없앤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도 2명이나 됩니다. 저 처음에 수사 대상도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압수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요? 이제 혐의점이 드러나서 저희가 이제 한 것인데 그 시점에서는 이미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한 거였기 때문에. 한편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전북대 교수 40여 명은 오는 29일 부실수사 의혹과 교수들의 증거인멸 시도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드레스룸 사망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전망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증거물 등을 수집한 결과 타살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유족 측은 고인의 몸에 멍이 있었고 드레스룸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며 타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제 라이온스 전북지구는 오늘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다 함께 봉사로 미래로 세계로라는 주제로 지구 연차대회를 열고 2018-2019년도 지역에서 봉사와 헌신의 공로가 있는 회원과 시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6천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라이온스 전북지구는 국제 결연을 통해 해외 봉사활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의 고급화가 추진됩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 수목원에서 도내 휴게소 24군데가 참가하는 대표 음식 선발대회를 열고 휴게소 음식의 고급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꼬막 비빔밥과 귀리 돈가스, 우렁 쌈밥, 무주 천마 닭게장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우수 메뉴가 선보였습니다. 도내 일자리 창출이 공공부문에 집중돼 개선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7,1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 8천여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달까지 2만 9천 개를 창출해 목표 대비 60.2%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중 산불과 노인 돌봄 등 공공 부문이 3,5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기업 유치는 1,100여 명, 청년 일자리는 9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책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을 가진 학생과 교사가 도내에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난독증 치료와 지원을 위한 연수 신청을 받은 결과 교사와 학부모가 당초 예상의 배가 넘는 500여 명이 신청했으며 학생도 79개 학교에 113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난독증은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교육을 거치면 대부분 극복이 가능하다며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시가 길고양이 보호를 위해 급식소를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중성화 수술을 위한 포획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시청과 구청 등 주요 공공기관에 급식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소 운영은 길고양이를 돌보는 이른바 캣맘이 맡을 예정입니다.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오늘 전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5개 대학에서 채용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